저거 개 같은데? 개? 저 봐봐. 주둥이, 꼬리. 아기 갖고 싶다. 우리 아기 가질까? 미쳤어? 돈이 있어야 애도 키우지. 벌면 되지. 너가? 너그 투자 받는다며. 폴라리스 대표님, 자신 없어요? 자신 있지. 라고 말은 하고 다녔는데 모르겠어. 잘 모르면 어떡해. 우리 애기는. 갑자기 뭔 애기 타령이야. 우리 결혼 빨리 할까? 뭐. 왜 그래? 장난이야. 저기요, 커플분들. 학교에선 자제하시죠. 야, 수업도 땡땡이 치고 아주 잘한다. 난 교수님이 안 나와도 된다고 했어. 사업에 집중하래. 그럼 세호는 뭐야? 뭐긴 뭐야. 가기 싫어서 안 갔지. 연습은 좀 했어? 응. 우리 파트는 어느 정도 마쳐봤어. 그래? 가서 보자. 나 갈게. 저녁에 봐. 그래, 열심히 해. 연우야, 우리 갈게. 잘 가. 가자. 정말 기가 막혔지.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됐느냐고 묻지 않소. 아, 어느 날 깨어보니 캄캄하더란 말이오. 마치 운명처럼. 그래서 나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의심이 날 때가 있어. 잠깐만. 내가 몇 번을 말하지만 포조는 더 포조다워야 돼. 뭐 너가 말한 포조다운 게 뭔데? 두려움 말이야. 포조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잖아. 야, 너 맨날 늦냐? 아, 미안. 아, 지하철에 오다가 그 탈선을 해가지고 어우야, 겨우 죽다 살아났어. 장하다 장해. 미안해. 세호야, 나 투자 받았어. 정우벤처스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대. 진짜? 너무 잘 됐다. 응, 고마워. 연습하고 있어? 응. 그럼 좀 이따 다시 연락할게. 연호? 응. 연호 회사 투자 받았대. 진짜? 야, 멋지다. 연우야, 우리 축하 파티 해야지. 좀 이따 음악으로 와. 내가 쏠 거야. 잠깐만, 우리 애들이랑 먹기로 했는데? 저녁에 보자고 했잖아. 회사 애들하고는 나중에 보면 안 돼? 미안해, 애들하고 회식 잡혀서 안 될 것 같아. 알겠어, 우리끼리 맛있게. 보고 시간 되면 들려. 알겠어. 왜 못 온대? 몰라. 우리끼리 마시자. 그래? 이해해. 거기 멤버들이랑 먼저 축하해야지. 그래도 대단하다.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벌써 투자까지 받고. 서빙 로봇이라고? 응. 로봇 이름이 이리온이야. 이리 오라고 하면 온다는 건가? 요즘 식당에 많이 들어간대. 야, 멋지다. 그러니까 호주다운 게 뭔데? 호조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왜, 뭔데? 그게 배우의 숙제야.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해봐. 아니, 연출자라면 배우를 납득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지.
이제 끝났는데 아직도 있어? 나도 이제 나가려고. 그래, 너네 집 앞에 있을게. 나 먼저 갈게. 면호 만나러 가? 응.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뭐 어디가? 누나야, 우리 너무 많이 마셨어. 다음에 얘기해. 아니 그냥 연우 보고 일로 오라 그래. 됐어, 나 먼저 갈게. 너무 많이 마시지만 다들. 어, 가. 연우야. 축하해 연우야. 뭐. 다들 일찍 나왔네. 하이, HI. 네가 웬일로 날 기다리고 있어? 뭐 공연이 얼마 안 남았잖아. 새우 왔어? 응. 괜찮아? 그저께 너무 많이 마셨지? 아직도 속이 안 좋네. 나도 그래. 자 그럼 시작해볼까? 가자. 네. 해보자. 새우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연호 있잖아. 연호가 왜?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 나도 그냥 전에 들은 얘기라. 응. 경성이 있지. 응. 연호가 경성이 좋아했었대, 예전에. 아, 말도 안 돼. 고백도 했었다는데 너 정말 아예 몰랐어?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몰라. 근데 전작가 애들 사이에선 유명하다더라. 그래? 뭐 어쨌든 사실이면 좀 그렇잖아. 둘이 같이 일도 하고 매일같이 얼굴도 볼 텐데. 아니다, 괜히 얘기했다 내가. 세우야 그냥 신경 쓰지 마. 난 그냥 너가 모르면 오해가 생길까봐.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유나야. 연호야, 물어볼 게 있는데. 경성이랑 무슨 관계야? 무슨 소리야? 너 예전에 경성이한테 고백했었다며. 아, 그 옛날 얘기야? 지금 아니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 걔하고 매일 같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지금은 그냥 친구야, 정말. 너 믿는다. 믿어도 돼. 나한테 너밖에 없어. 세호야, 나 사업하지 말까? 왜? 무슨 일 있어? 모르겠어. 우리 괜찮을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왜? 자신 없어? 그런 건 아니고. 그럼 극단에 다시 들어와. 연기 못한다고 또 욕하려고 그러지. 넌 연기는 안 되고 내 닦아리 하면 돼. 그럴까? 넌 그냥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잠깐만. 대표님 안녕하세요. 석 대표, 다른 게 아니라 석 대표 연구실을 서울로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아, 네. 아니요. 저 그냥 여기 남겠습니다. 뭐? 저 포항에 남을 거라고요. 석 대표, 석 대표. 난 이 따까리 할게. 너 미쳤구나. 금방 전화. 장난친 거지? 진짠데? 미쳤어. 당장 다시 전화해. 그래야겠지? 야,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잠깐만. 많이 기다렸어? 조금. 내일 간다고? 응. 이제 자주 못 보겠네. 네가 자주 오면 되지. 가자. 배고프다. 하드디스크 너 챙겼지? 어. 오케이. 아. 그럼 출발하자. 오케이. 고고씽! 간다. 떨린다. 내가 더 떨려. 잘할 수 있지? 잘해야 돼? 알겠어, 알겠어. 너무 부담 주지 마. 세호야,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응. 아저씨!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잠자코 좀 있어. 너나 가만히 있어. 너 지금 몇 시인지 아니? 제 탓이 아니에요, 아저씨. 그럼 내 탓이냐? 무서웠어요, 아저씨. 무섭다니 뭐가? 우리가? 어서 대답을 해봐. 알겠다. 그 작자들이 무서웠다는 말을 깨다. 채찍이 무섭더냐? 네. 고함 소리는? 네. 정말로 너가 제일 고생 많았어 진짜. 근데 좀 잘하긴 했어. 내가 분위기 깨는 거 아니지? 연우야, 좀 이따 다시 올까? 너 왔었어? 그럼. 오늘 공연 너무 멋지더라. 고마워. 야, 솔로 서러워서 살겠냐? 야, 나가서 해, 나가서. 나갈까? 가자. 또 나가요. 여기 오기 잘했지? 좋은 선택이야. 이런 얘기 들어봤어?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고. B는 birth, D는 death. 그 사이에 C는 choice지.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한 번 더 선택할까? 우리 결혼할래? 좋은 선택이야.
주식회사 폴라리스와 미래홀딩스의 업무 협약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폴라리스 대표 서경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우선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이사님 축하해요. 미래홀딩스와 합작한다면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겠네요. 뭐 이제 시작이죠. 맨날 그 소리야. 진짜 시작은 언제 할 건데요? 아, 결혼한다면서요? 아, 네. 올 가을에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그래요. 축하할 일이 너무 많네요. 바쁘실 텐데 전 먼저 가볼게요. 청첩장 나오면 꼭 보내줘요. 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 돈도 명예도 이제는 관심 없어. 은퇴할 때가 온 거지. 저 회장님, 행사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집으로 가세요. 집이요? 가족들이 보고 싶어.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놀라운 삶을 살 때가 됐어.